이번 동영상은 환자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종골골절, 이 뒤꿈치뼈 골절이나 아킬레스텐던, 아킬레스건 파열 있는 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이라든가 보존적 치료 때 하기 위해서 감는 통깁스예요. 보통 다른 분들은 대부분은 다른 질환이나 외상은 이렇게 직각으로 감던가 살짝 위로 제껴서 감거든요. 직각으로 감던가 살짝 뒤로 제껴서 감는데 아킬레스건이나 종골골절인 분들은 이렇게 자꾸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감아요. 종골골절인 분들은 이 각도가 빵도가 아니라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내려서 감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분들은 이제 꼬매고 나면 보통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된 그러니까 여기에 힘이 안 가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족저굴곡이 되는 그 정도 자세에서 일단 감습니다. 기간은 뭐 4주, 6주 뭐 기간은 다양한데 그거는 환자마다 좀 틀려서요. 그 감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스타킹 좀 거칠한 걸 썼는데 요즘은 환자분들 이제 알러지도 있고 피부 트러블 생기지 말라고 이런 이제 부드러운 천이 있어요. 스타킹 같은 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긴 거와 이제 짧은 거로 나누죠. 이렇게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너무 짧게 잘랐나? 두 겹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환자분들께 직접 적용하는 동영상은 별도로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교육용으로 제작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환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별도로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두 겹으로 하는데요. 쭉 넣어서 해서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서 기존의 전통적인 깁스 방법이 통깁스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환자분들이 좀 편하고 효과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깁스를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깁스 방법입니다. 이건 사이치인데요. 손봉대로 이제 감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해서 한 겹, 두 겹, 이렇게 감고 그래서 한 겹 반 감고 두 겹 반 감고 여기서는 살짝 접어서 감고 여기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근육 안 쓰면 근육이 위축돼서 약간 흔들흔들하거든요. 깁스가 그때 여기가 이 뼈에 닿으면 요 뼈에 닿으면 여기 아파요. 그래서 안 아프게 조금 두껍게 하고 이따가 이게 몰딩 이게 할 때도 좀 거기가 안 아프게끔 잘 합니다. 처리를 발도 한 겹 두 겹 저는 발목이나 그 위에 수술하신 분, 발목 주위 수술하신 분들은 발가락을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되게 중요시해서 발등은 열어놓고요. 발바닥은 여기까지 이제 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리만하는 요즘에는 석고를 잘 안 쓰죠. 석고를 잘 안 쓰고 그런 합성 붕대를 쓰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녹색이 있고 요즘에는 다양한 컬러의 이런 합성붕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을 거고요. 합성붕대를 이제 찬물에 젖은 다음에 찬물에 젖게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습니다. 너무 꽉 감으면 환자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는 꽉 감는 게 아니고 통깁스는 일부 극히 제한된 목적을 빼놓고는
환자의 관절 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거지. 꽉 눌러가지고 뭔가를 맞춘 게 어긋나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모양도 이렇게 이쁘게 해서 이렇게. 제가 개발한 이제 통기부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C타입하고 K타입이 있는데요. 네, 영어통도 쓰긴 했지만 C타입은 뒤꿈치 우리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위를 노출시키는 거를 이제 C타입, 커팅, 커터, 자른다고 하잖아요. C타입이라고 K타입은 키핑, 골키퍼 할 때 키핑, 네, 거기를 이제 지켜준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K타입이라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이나 종골골절 있는 분들은 K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잠깐 잡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발등을 제가 충분히 노출하죠. 발등을 충분히 노출합니다. 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쁘게 기부스를 하고 나서는 약간 조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상인데 너무 조이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통증이 그 조여서 발을 이제 올려놓고 있으면 붓기가 조금 빠르지면서 부종이 조금씩 빠지면서 조이는 느낌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면 다시 감아야 돼요. 어디가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깁스 감은 게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지 말고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런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산을 모양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원래는 이 근육이, 종아리 근육이 납작하진 않는데 납작하게 살짝 눌러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 앞에서 보면 이렇게 산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평지를 만들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또 튼튼하게 고정하려면 이 아킬레스건이 붙는 부위 안쪽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 근육과 손바닥의 근육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예, 안쪽 복수뼈 위도 살짝 앞에도 살짝 안쪽 복수뼈를 눌러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예, 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런 근육으로 눌러주는 건데 이 근육으로 바깥쪽 복수뼈도 바깥쪽 복수뼈에 앞쪽 눌러주고 위쪽 살짝 눌러주고 뒤쪽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바깥쪽 복순뼈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아킬레스건을 바깥쪽하고 안쪽에서 딱 잡아주고요. 복순뼈도 위하고 앞하고 뒤에서 잡아주고 바깥쪽 복순뼈도 뒤하고 위하고 앞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얘가 안 내려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발바닥을 이제 잡아주죠. 발바닥에서도 받쳐주고 발바닥이나 발을 할 때도 우리가 이 근육으로 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발가락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여기를 잘못 가면 환자분들이 아파하게 돼요. 보시면 잠깐 놔볼까요?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고기는 어떻게냐면 마지막에 다 굽기 전에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굽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벌리고 여기가 벌리면 여기는 고정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발가락을 뒤로 쭉 제껴도 다 제껴질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못 느끼게 이렇게. 그래서 굳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굽기 전에 이제 옆에서 딱 봤을 때 이 각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여건에 맞게 조율을 하는 거고요.
3번. 이제 요거를 전 되게 중요시, 너무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쪽이 완전히 뒤로 제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하는 거, 이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환자분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종골이나 아킬레스건 파열, 종골골절이나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께 제가 적용하는 통기부스입니다. 저는 이제 무릎이나 허벅지까지는 깁스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발가락을 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본인 능력에 따라서 무릎하고 발가락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운전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이라든가 어떤 불편감이 많이 기존의 통기부스보다는 많이 해소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 적응을 해보고 그리고 경험을 공유를 하고 그런 후에 내린 결론이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기부스 방법을 계속 적용을 하고 또 더 편하게 하는 걸 좀 개발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요. 발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 C타입과 K타입의 이게 제가 개발한 이런 캐스트 방법은 올해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정형외과 학회인데요. 거기에서 비디오로 비디오 영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